오늘 여기서 잠깐 동안 네.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우리 선생님도 오프닝도 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한 몇 시간 동안을 아주 굉장히 아주 산만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잘 들어주시는데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선생님. 자, 여기 화면에서 많이 보셨죠? 텔레비에서? 네. 인간 매미입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요. 아무도 안 쳐다보냐? 네, 이지희 선생님 나오셨다. 선생님은 인간 매미라고 합니다. 매미를 만나서 매미 소리 못 들어보시면 팔자가 이상스러워진다는데 매미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60년, 70년, 80년 전 그 옛날에는 알람 시계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 옛날 알람 시계가 없을 적에 새벽에 누가 깨워서 일터로 나가는지 아세요? 나만 아는 줄 알았더니 다들 아시네요. 저희 집도 그랬대요.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아마 저희 집 옛날 집 소개하면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옛날 집 소개하는 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저희 집 소개 한번 해드려볼까요? 네. 새벽이면 이 소리 듣고 다 일터가 나갔답니다. 그러면 이웃 마을에서 답장이 옵니다. 이웃 마을에서 우리 마을 사람들도 벌써 다 일터에 나갔다고. 그런데 이웃 마을에서 들려오는 닭소리는 길게 들려요. 왜? 메아리가 치기 때문에. 어떻게 길게 들리느냐? 그러고 나면 옆에 잠자고 있던 달구 마누라가 햇대에서 내려오면서 잔소리를 끓여붙습니다. 너 오늘부터 아빠 됐으니까 바람 피면 죽인다며. 고양이가 화가 잔뜩 나서 기어나오는데 고양이가 왜 화가 났느냐면요, 고양이는 밤잠이 없어요. 밤새도록 기어다니며 춤추고 놀다가 새벽녘에 눈 좀 붙이다니까 달구가 깨우네. 어이구 저 윈수 같은 놈의 달구 새끼 모광내기를 밑으로 주둥하네 그냥 확! 옆에 잠자고 있던 애기 고양이는 뭣도 모르고 따라 나옵니다. 앞마당에서 섭상이가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놀면 그때서 어머님께서 돼지죽을 큰 한 조각에다 가득 끓여다 주셨어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돼지죽은 원래 안 끓여줘요. 걸찍한 뜨물에다 교환마가 누워서 휘휘 조소주면 땡인데 그 날은 왜 끓여줬느냐? 다음날 제 친주 할아버님 팔순잔치예요. 3년 동안 데리고 살던 놈을 잡아먹으니까 얼마나 미안스럽습니까? 그러기는 제가 죽는다는 걸 모르고 죽을 맛있게 먹습니다. 저녁때가 되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한 번도 못 뒷진주고 나타나시더니만 이놈의 돼지를 돼지우기에서 끌어내고 새끼로 네 다리 묶습니다. 옛날엔 돼지 잡을 때 새끼로 네 다리 묶어 잡았어요. 그럼 이놈이 안 묶이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이를 쳤는데 어떻게 쳤냐 하면요, 이렇게 돼지 잡는 소리가 들리는 그때 제가 6살이었어요. 내 또래 꼬맹이들은 다 데려가서 저 돼지 언제 다 잡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꼬맹이들이 돼지 잡는 가서 왜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세요? 축구. 네? 그 공청자. 공청자요?
그렇습니다. 아시긴 아시는데 얼른 제대로 발음을 못하시네. 돼지 우중보에다 바람 빵빵 해보서 그거 던져주면 그거 차고 노는 재미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요즘 애기들한테 돼지 우중보에다 바람을 던져주면요 갖고 노는 애들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시절 그때 여기 앉으시던 어르신들이 어린 시절에는 없는 게 참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쳐대나서 옷 한 벌 사주면 당연히 둘째가 물도 물려받아 입고 걷고 셋째는 그건 누닥누닥 기름도 코 질질 닦아서 옷소매 코 누룽지에서 끈질을 옷소매가 잘라질 정도였어요. 1년 내내 쌀 안 떡고 먹는 부잣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로 이게 살기 좋아진 게 누구 덕이냐? 누구 덕은 뭐 누구 덕이고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 어르신들이 잘 모사 먹을 것 덜 먹고 입을 것 덜 입고 한 푼도 더 내껴가면서 자식들 공부 잘 시키니까 이 나라가 살기 좋아집니다. 그래서 나는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누가 봐도 젊은 사람들은 나이 많이 들으신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존경해 하면서 살아야 된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박수. 네, 박수, 박수, 박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복 많이 받고 행복하시라고 아프리카에서 코끼리가 방금 도착을 했어요. 뒷동산에 놀고 있던 까마귀가 코끼리 축하해 주러 와서 고맙다고 당내 인사를 합니다. 와, 최고예요, 최고. 제가 마지막으로 까마귀 소리했는데 왜 까마귀 소리했냐면요, 옛날 우리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까마귀가 울면 재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건 큰일 날 얘기입니다. 왜? 까마귀는 우리나라 국조예요. 고구려 깃발. 까마귀를 버리면 고구려를 버려야 되고 고구려를 버리면 조조선을 버려야 돼. 우리나라 역사 개판대로 일본 얼라들이 헛소문 버티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한테는 까마귀가 울면 재수 없다고 하면 큰일 나요. 우리나라 역사 망가져서. 그러니까 까마귀가 울면 재수 있다고 그렇게 할게요. 까마귀는 고구려 깃발입니다. 삼조고. 맞죠?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박수.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까마귀? 네. 자, 이렇게 또 막간을 향해서 너무 잘하시죠? 네. 목소리는 달인이세요. 어떻게 사람 목에서 이런 소리가 나올까? 네. 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지훈 선생님 비슷하시죠? 네. 되게 멋진 분이세요. 네. 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자, 우리 긴 시점에, 우리 귀한, 어떻게 보면 참, 멋진 분위기 잡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식전 행사 전에,